둘, 셋. 자, 오늘은 뷔페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토트넘 지금 프리시즌 경기가 치러졌는데, 네. 하츠와의 경기 끝나고, 뒤에 사진 보시다시피 소니와 아이들 느낌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 네. 선수 활약이 어땠는지, 그리고 뉴페이스들, 또 유망주들 선수들의 활약이 어땠는지, 두 분이 분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인 분석 전에, 하츠 어떻게 봤는지, 하츠 전. 간단하게 한마디씩 아, 해주세요. 하츠전. 그냥 뭐 프리시즌 첫 경기 치고는 그냥 뭐 무난한 경기였다. 네, 그냥 뭐 무난했고 유망주 보는 재미있었다. 네, 요 정도. 네. 네, 확실히 유망주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몸도 더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서 좀 가능성도 보여준 경기였는데, 보강해야 될 포인트도 있긴 하다. 네. 예,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유망주들의 활약, 보강할 포인트 이렇게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끝날 때쯤에 원픽 한 명씩 뽑아주세요. 원픽. 네. 아, 토트넘에서?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축구의 언제나 진심인 하나은행에서 하나원큐 축구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와우! 하나원큐 축구플레이는 축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구 서비스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세 가지 축덕 활동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인 원큐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퀴즈인데요.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최소 10개에서 5,000개까지 원큐브를 즉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 두 번째, 응원 하나! 역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응원하는 K리그 1, K리그 2팀을 각각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원큐볼 2개를 또 즉시 드립니다. 연말에는 특별 어워즈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승리 하나! 매월 K리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승무패를 맞추는 컨텐츠인데요. 경기 예측에 성공한 경기당 원큐볼 20개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 승무패를 맞추면 와 이거 진짜요? 24K 골든메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덕생활에 활력소가 될 하나원큐 축구플레이는 하나원큐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들 참여해보세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움직임 얘기를 일단 네. 처음에 좀 당연히 해야겠죠?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이번 경기도 사실은 원톱 자리에 일단 나와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원톱 자리에 나와서 경기한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원톱에 일단 많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톱으로 나왔을 때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많았죠. 근데 네. 아직까지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에서 거의 그냥 똑같은 틀로 경기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뭐 존슨이 있고 왼쪽에 솔로몬이 넓게 벌려주고 그리고 손흥민 가운데 있고 이제 가운데에 뭐 메디슨 그리고 쿨루셉스키 두 명의 미드필더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오는 돈리 그리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포로 이렇게 공격진 자체가 인버티드 풀백도 쓰고 좌우 측면도 넓게 벌려주는 아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과 동일한 형태로 경기를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은 이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약간 고립되는 형태도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좀 아쉽거든요. 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클루셉스키를 약간 좀 전진 배치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클루비 측면에 가는 게 아닌 약간 중앙에서 뛰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그 평균 위치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2, 3, 5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두 명의 풀백들이 좁혀서 비수마와 함께 3미드를 형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디슨하고 클루셉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좌우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좌우 윙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이제 아, 폭을 벌려주면서 그러면서 2, 3, 5 형태를 구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겠죠? 여기가 네. 이제 5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3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2. 네. 2, 3, 5 이렇게 이제 형태로 움직였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아쉬웠던 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가운데에서 이제 사실은 가운데 지역으로 이제 하츠가 당연히 수비를 하니까 가운데로 어쨌든 우리가 패스를 줘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등을 지고 볼을 받거나 네.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번 경기도 많이 나왔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서 등을 쥐고 볼을 잡는 이제 그런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해리 케인 같은 9번 공격수들이 하는 플레이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장점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손흥민 선수는 좀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이제 앞을 바라보고 플레이를 해야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네.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이제 등을 쥐고 이제 경기장을 좀 이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게 된다. 네.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침투 플레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여기 4명의 선수한테 에어 쌓이는 장면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클룹세스키가 조금 올라가서 등지는 플레이를 하면서 터닝을 할 때 그때 조금은 움직임들이 그래도 좋은 장면들이 좀 나오긴 그쵸. 했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보다 사실은 클룹세스키가 그거를 조금 더 잘하죠. 네. 등을 쥐고 하는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장면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으니까 볼이 안 와서 네. 본인이 약간 바깥으로 나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플레이할 때 나와서 플레이라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는 또 전방을 바라보면서 이제 달려나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이번에 안쪽에 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고 이제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았을 때 가운데 클루셉스키가 있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결국에는 이제 잘 나왔던 게 뒤로 나왔다가 달려들어갈 때 이런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다음 시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9번 공격수가 명확하게 없을 때 네.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약간 좀 고립된다거나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플레이가 아, 다음 시즌에도 많이 나오겠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이 장면 제가 봤을 때 느낀 게 손흥민 선수도 답답해서 본인이 내려온 거죠? 약간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은 원래 클루셉스키나 메디슨이 좀 내려가서 볼을 많이 받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만 또 가만히 있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볼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내려가서 클루셉스키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좀 스위칭이 되는 장면이었죠. 거기다가 네. 이제 이 장면이 사실 토트넘이 처음 만들어냈던 빅찬스였거든요. 네. 빅찬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패스를 클루셉스키한테 주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여기서 터닝을 굉장히 잘했죠. 좋았어요. 터닝 네. 좋아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패스를 찔러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달려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고든골키퍼가 막았던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이제 경기장을 좀 골대를 이제 등을 쥐고 보는 것보단 당연히 앞을 보고 달려나갈 때 이럴 때 좀 찬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이제 가운데 있을 때 보여줬냐. 그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이제 지난 시즌부터 활약을 하면서 좋은 점은 해리 케인의 역할까지 좀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돌아서거나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를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그렇죠. 꽤 해줬다. 네. 근데 이건 뭐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거기도 한데 괜찮긴 한데 이게 손흥민 선수의 엄청 큰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 다음 장면을 좀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달려나가는 이제 존슨도 있고 옆에 이제 클루셉스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클루셉스키에게 내주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존슨에게 네. 열어주는 요 이제 공간이 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원래 손흥민 선수가 약간 측면 지역에 있는 상태였다면 이게 해리 케인이고 이게 손흥민이었다면 그러면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낼 때 손흥민 선수는 여기 침투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제 존슨이 컷백 여기서 손흥민의 득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내려가서 버텨주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여기서도 지금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긴 했어요. 네. 뛰어가긴 했는데 존슨이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럼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 달려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동선이 조금 이제 길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도 나오더라. 사실은 여기서 솔로몬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솔로몬이 이쪽으로 빨리 침투에 들어가서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제는 좀 솔로몬이 부진했었다 네. 보니까 그런 네. 장면들이 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해리 케인의 그 등지는 역할,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 역할, 요것까지 수행을 지난 경기도 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2, 3월에 베르너하고 이제 한참 존슨하고 좋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쯤에 위치하고 베르너와 존슨이 이쪽에 위치하면서 서로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네.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이제 수비를 유인하고. 그래서 손흥민 이제, 네. 선수가 이 자리에서 잘하려면 양 윙이 좀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좀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를 저 원톱에 쓰려면 어쨌든 좌우 측면을 흔들어야 손흥민한테 공간이 나니까 그렇죠. 못 흔드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쓸 거면 좌우 측면 공격수를 뭐 네투, 에제 이런 선수들을 사던가 아니면 아 손흥민을 그냥 측면에 두고 이제 손흥민이 하고 있었던 그 케인의 역할 내려와서 좀 수비를 끌어주는 역할을 손흥민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에게 맡기려면 9번 공격수를 제대로 된 선수를 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손케 조합에서 뭐 다른 선수와의 손흥민 선수의 조합 네. 이런 걸 좀 찾는 게 필요한데 손흥민 이제 토트넘이 그 선택이죠. 네. 9번을 살 거냐 네. 측면을 살 거냐. 베르너랑 존슨 같은 경우는 속도는 빠르지만 이 선수들이 개인기로 무언가 흔들거나 상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쉽죠. 그리고 존슨 어제 보니까 크로스도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좋은 네. 크로스가 들어와야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슨이 되게 특이한 게 그 측면에서 이제 넘겨주는 패스가 딱 하나는 되게 잘해요. 달려가면서 컷백. 네. 땅볼 컷백. 이거는 진짜 기계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좀 띄우는 크로스라던가, 그런 이제, 뭐랄까요. 조금 더 킥력을 요하는 네. 그런 장면에서는 존슨이 좀 아쉽더라. 이번 시즌은 그걸 이제 좀 깨야 이 존슨이 몸값이 한 800억 하니까 그 몸값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몸값이 안 된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게 좀 감각적이었다. 네, 몰려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잘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터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터치 패스라는 게 또 결국에는 이제 빠른 템포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나한테 다가서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는 이미 다가서 버리면 사실 등을 져야 되는데 이 뭐 버티는 힘이라던가 해리케인처럼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패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메디슨이 이 장면에서 좀 약간 내려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과감하게 찔러주는 패스였는데 이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들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등을 져버리면 본인의 플레이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원터치로 그냥 내주는 장면이죠. 네. 이게 참 감각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기차기 하듯이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제 이 장면은 포로가 좀 가운데로 들어와서 네. 언더래핑을 좀 하고 있는 장면이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원터치로 바로 이렇게 내주는 아주 이제 감각적인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그리즈만과 비슷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원터치로 주고받고 센스 있는 플레이로 이제 본인이 직접 압박을 이제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손흥민 선수가 참 어쨌든 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력 좀 더 노련해졌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근데 정말... 이런 플레이가 손흥민의 장점까지는 아니다. 아, 이게 요거를 이제 간간히 써도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주된 플레이로 가져가면 좀 아쉽다. 약간 리스키한 플레이죠. 바로 원터치로 돌린다는 게 사실 그거가 일반적인 9번 선수라면은 버텨주고 내주는 건데 네. 손흥민 선수는 그거의 강점은 없다 보니까 원터치로 그냥 처리를 하는데 원터치로 처리하다 보면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포로가 노마크 찬스였는데 그걸 못 살려서 그랬지. 사실 그렇죠. 예 그럼 약점은 있긴 합니다. 저 요것도 이제, 사실은 뭐 비슷한 장면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이제 볼 잡는 장면이고 이것도 이제 수비가 끌려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처럼 돌아서서 이제 뛰어나가는 존슨에게 패스 이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다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이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면 요기 침투하고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패스가 그렇죠.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아 손케 조합 하면 요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해리 케인, 클루셉스키, 손흥민. 그래서 이제 한때 클루셉스키가 정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가 손흥민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많이 해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해리 케인이 직접 손흥민에게 안 줘도
해리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 요게 이제 딱 맞아 떨어져 봤는데, 손흥민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공간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버텨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게 이제 다음 시즌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하다. 요런 이제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를 지금 뛰어가는 선수가 없죠. 손흥민 없어요.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다른 선수들이 좀 뛰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쵸? 다른 선수들이 뛰어가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네, 사실, 그게 손흥민 선수 장점이니까. 사실 오늘 케인, 쿨루셉스키, 손흥민이 한창 좋았을 때는 네. 선택지가 두 가지였거든요. 케인이 이쪽으로 바로 찔러주기도 하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뉴 감독 때는 이 패턴이 가장 많았었죠. 근데 이제 클럽이 오면서부터는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됐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상대한테 강요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사라지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냥 손흥민이 두 명이면 좋아요. 근데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 그러면 손흥민만 마크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트넘의 공격을? 그게 약간 그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해리케인 있을 때도 똑같으니까 해리케인만 막으면 손흥민한테 볼랑 간다. 네. 네. 똑같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 영입을 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만 말고 이제 존슨 자리에서 뛰는 선수도 알아서 할 수 있고 솔로몬 자리에서 뛰는 선수도 알아서 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계속 이제 9번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윙에서 뛰는 게 더 좋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뛰는 게 더 좋다? 아.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앞으로 뭐 토트넘 영입 과정에 있어서 그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더 어울린다. 아니,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성향은 이제 호날두 이런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호날두처럼 침투에 더 능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볼을 잡은 데는 와자르처럼 막 드리블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측면에 있다가 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다. 네. 손흥민의 강점이기도 그쵸? 하고 네.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려면 9번 공격수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9번 공격수가 일단 풀 자체가 너무 없잖아요. 선수 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적료도 비싸고. 네. 그러면은 차라리 윙을 영입을 해가지고 좌우에서 흔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요. 9번을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적 시장 그동안의 루머를 보면은 9번 영입하려고 했다가 9번 영입이 쉽지 않으니까 요즘은 계속 내투 같은 선수가 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윙 자원들. 저는 그쵸, 그쵸. 네, 그거라고 네. 보이거든요. 그럼 부버즈는 좋은 윙 자원이 있으면 윙을 데려와 손흥민을 좀 도와주는 그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기보다 그게 더 쉬운 선택지라는 거죠. 좋은 9번이 입장에서. 없으니까.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부담만 조금 덜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9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등지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단점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건 이제 뭐 클럽세스키 같은 선수들이 조금 도와주고 좌우에서 흔들어주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좀 이제 에어싸는 것들을 조금 풀어내게 만들어준다면은 전술적으로. 네. 그리고 부버즈님이 전에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윙처럼 좀 스피드를 살려서 가는 자리보다 이런 쪽으로 좀 9번 자리나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윙 플레이어들이 나중 나이가 들게 되면은 중앙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언 긱스 같은 선수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하게 된 거고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9번에서 뛰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스프린트를 많이 가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이건 이제 골 장면이죠? 그쵸.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뭐 클루셉스키하고 이제 메디슨이 사실 25분 전까지는 이 둘이 진짜 안 좋았어요. 네. 특히 메디슨이 위험 지역에서 계속 패스 끊기면서 역습어용하고 아,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25분 이후부터 몸이 풀리고 좀 그랬는지 그 메디슨이 역할이 바뀐 거잖아요. 네. 약간은. 근데 거기에 적응해서 그런지 이 둘한테서 이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빅찬스 만들었던 장면이기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메디슨이 이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보낸 거를 네. 여기서 이제 그 브래넌 존슨이 마무리를 지은 거였죠.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메디슨을 약간은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밑으로 플레이를 시킨 거거든요. 네네. 이전보다는. 근데 이게 그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이제 갤러거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격진들이 쭉 다 올라가게 되면은
수비도 끌려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 구역에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쪽에서 비수마나 사르 같은 선수들이 슈팅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는데 이 선수들이 킥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메디슨을 이쪽에서 쓰게 되면은 일단 메디슨이 한 차례 패스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되는 데다가 또 이제 공격수들이 쭉 올라갔을 때 이쪽 구역에서 메디슨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25분 이후부터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린 겁니다. 만약에 그가 메디슨이 조금 더 볼 배급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너무 네. 리스키하게 하지 말고 한 25분 동안은 그러다가 미스가 많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후방에서는 정확한 패스 위주로 그리고 전방에서는 조금 더 직선적인 패스들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굳이 갤러거 영이 많은데 되지 않나? 아,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네. 메디슨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네. 부상 이후로 폼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폼을 다시 초반 지난 시즌 초반 폼을 찾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서. 메디슨이 기본적으로 가진 뭐 볼 배급 능력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가기는 조금 힘들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좀 안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토트넘에 그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메디슨. 네. 이러니까 이제 좀 메디슨에게 좀 집중이 되고 하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요것도 사실은 토트넘이 선수의 풀을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돈 좀 써야겠네요. 네. 토트넘이. 그러니까 메디슨 말고도 다른 선수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선수가 지금 사실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베리발이지만 우리가 베리발 어제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볼 백업할 수 있는 선수도 한 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 네. 비수마가 볼을 끌고 전진하는 건 잘하는데 거기서의 패스 선택이 항상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수마가 안정적으로 배급을 해주면 그러면 조금 더 메디슨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부터는 유망주라 뉴페이스들의 활약이 어땠는지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네, 그럼 후반전에 유망주들이 대거 들어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일단 눈에 띄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은 스펜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스펜스와 이제 그 마이키 무어의 오른쪽 라인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베리발도 약간 오른쪽으로 돌면서 패스 공급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스펜스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스펜스가 볼을 받아서는 그대로 이제 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장면으로 넘겨보세요. 약간 좀 그 우도기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스펜스가 굉장히 거면서 우도기도 여기 하프 스페이스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아예 박스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도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움직임을 스펜스가 상당히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과감하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스펜스가 패스를 이렇게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랭크셔가 랭크셔가 여기로 이제 빠져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네. 예. 이게 스펜스의 도움이었고요. 그렇죠. 네. 스펜스가 이런 거 보면 써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어제 같은 경기면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좀 믿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로얄이 나갔을 때 그 오른쪽 풀백도 이제 포로 1번이 있지만 요 이제 2번 자원 정도가 이제 지금 뭐 그레이, 아시 그레이를 이제 풀백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스펜스도 뭐 어제처럼만 한다면 적응만 할 수 있다면 프리시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남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거죠. 저는 그냥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스펜스가 굉장히 잘 맞는 유형의 풀백이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왜냐면은 풀백들을 사실 윙처럼 올려서 쓰는 그렇죠, 감독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스펜스가 조금 보여줬던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선수가 가끔 가다가 볼 처리를 굉장히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경기에 좀 집중하지 못하나?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안 그래도 스펜스가 처음 토트넘 왔을 때도 노팅엄 시절부터도 약간은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아, 이 부분만 조금 고친다면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좀 열심히 달려드는 그 플레이를 한다면은 그만 저는 충분히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바르셀로나의 뎀벨레 같은 거네요. 그죠? 뎀벨레요? 네, 뎀벨레 같은 네. 무성의하게 잘하다가 근데 갑자기 한번 주사할 때부터 잘하고 네. 그쵸, 그런 그쵸. 그런 느낌이다. 근데 그래서 어제 경기 끝나고 토트넘 인스타 봤는데 댓글이 다 스펜스 엄청 많더라고요. 로얄을 팔고 스펜스를 포로 서브로 써라 이런 얘기가 또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로얄은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가장 못하더라고요. 네.
나오자마자 30초 만에 골 넣었으니까. 로이 앞에고 스탠스를 써라. 이런 의견이 네. 현지에서도 있다. 네. 어, 그리고 뭔가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골, 후반전 두 번째 네네. 골 장면이었는데, 일단 그 알피 덤바인이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고, 여기서 이제 그 베르너가 들어가죠. 네, 베르너가 들어가서는, 이때도, 네. 봐봐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아, 스펜스가. 네. 스펜스가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베르너의 크로스를 그대로 슬라이딩으로 해가지고 골을 넣은 거였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스펜스의 강점을 볼 수 있는 약간 좀 우도기스러운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운동 능력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어쨌든 그 2, 3, 5, 요 전형에 할 때, 사실은 풀백이 오히려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보다 더 네. 위에서 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도기나 뭐 포로나 이런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스펜스도 어쨌든 그런 역할. 그러니까 측면에서 뭐 쿨루셉스키가 벌리면 그 안으로 뛰어가는 역할. 요 역할에 뭐 우도기가 반대편에서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스펜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정도? 네. 네. 가능성 정도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펜스를 이제 선발 자원으로 쓰지 않아도 교체 자원으로 뭐 공격적인 변화를 줄 때나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그 이 정도도 생각보다 이 선수가 꽤 주고 데려왔어요. 그렇죠. 2천만 유로 넘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이 토트넘도 이 스펜스를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면 좋다. 어, 네, 활용하면 좋다. 판매보다는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팔면 또 그 자리에 뭐 영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느니 어쨌든 지금 영입할 자리도 많으니까 그냥 뭐 쓸 수 있으면 다만 이제 그건 스펜스가 더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무어하고 스펜스 이 둘 사이에 호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은 무어가 밑으로 내려와서 패스들을 공급해 주거나 아니 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간 보는 능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비가 이렇게 에어싸여 있을 때도 본인이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받고 이런 약간은 제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금 토마스 밀러 보는 느낌 같다라고 그랬는데 네. 무어가 그가 테크니컬하다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공간으로 가서 패스를 공급해 주니까 그것도 이제 스펜스가 빠른 속도로 치고 가면서 이 둘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다르니까 네. 서로 보완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두 개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무어가 스펜스한테 패스를 준 거고 네. 이건 이제 스펜스가 무어한테 패스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 네, 네. 그러니까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상당히 많이 활용했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뒤에 무어 얘기 있나요? 아니 무어는 없어요. 아, 무어 없어요? 네, 그래, 무어 얘기 더 하고 싶어요. 아니, 무어 너무 잘해가지고, 어제. 아, 무어? 왜냐면, 머리잖아요. 2007년생인데, 네. 너무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 예. 네. 아, 골 장면은 있어요. 골 장면은 있는데, 네. 이제 무어 선수는 약간 장면을 잡기가 힘든 게, 밀러 같은 선수가 장면 잡기 힘들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빈 공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받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저는 무어도 좋았고, 그 옆에 있던 랭크샷. 네. 아. 어, 랭크샷도 잘하더라고요. 랭크샷은 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네. 아쉬웠어요. 왜냐면 금방 뺐잖아요. 아, 그쵸. 좀 빨리 찍어놓고. 벨리즈도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저는 랭크샷을 더 봤으면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 선수가 키도 크고 딱 덩치도 좋은데 발밑이. 그쵸, 발밑이 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 랭크샷 볼 거 다 봤다. 아, 랭크샷은. 통과다. 통과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빨리 빼가지고. 예, 그렇죠.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그 베리발인가요? 베리발 여기. 베리발. 여기 후방에 비치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베리발이 일단 패스를 받아서 베리발의 강점이 잘 드러났던 장면인 건데요. 네. 넘겨보시죠. 이 선수가 터닝이 굉장히 좋아요. 아, 부드러워. 예, 그 터닝을 잘하다 보니까 터닝한 다음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줘서는 여기서 이제 터닝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 줘서는. 여기서 이제 그 베리발이 패스를 잘 찔러줬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키 무어가 들어와가지고 받아서는 여기서 이제 마이키 무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비가 세 명이 에어쌌는데 네. 빠져나가면서 그냥 특별한 개인기 없이도 한번 접는 동작으로 수비와의 간격을 벌리고서는 슈팅으로 골을 넣는 게 있었죠. 네. 예. 베리발이 약간 뭐랄까 좀 전 장면 한 장면 베리발이 애매하면서도 그래도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 너무 주전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아 유망하다. 그리고 이게 그 보통 이 포켓이라고 표현을 하는 요 이제 가운데 공간에서 네. 볼을 잡을 때 최근에 이제 약간 주목받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안에서도 어디에서 볼을 잡냐. 아 요게 좀 있거든요.
요 네모 안에서? 네모 안에서 이제 볼을 잡을 때, 이제 애매한 공간에서 볼을 잡아라. 요게 이제 좀 어떤 거냐? 요거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절반의 약간 요 앞에. 아, 요거를 잘하더라고요. 이 절반 앞에서 볼을 잡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얘네들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쵸. 베리바를 체크 못하고. 얘네들은. 가기가 애매하고. 가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약간 베리바리 나와서 일단 볼을 잡으니까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고. 그리고 볼을 받으면서 돌아서는 게 이제 되는 거죠. 돌아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앞에 있었지만 요 다음 장 보면 잡고 돌아서니까 이제 아주 좋은 요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요 앞 공간으로 좀 가면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베리바리 자꾸 돌아서니까 다가오니까. 그쵸. 수비는 그럼 나가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공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요런 이제 베리바리 이게 뭐 우리 이강인 선수도 좀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인데 요 포켓 안에서 한 절반에 조금 앞 지역에서 잡은 다음에 돌아서면서 이제 포켓에 좀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뿌려준다. 요 애매한 지점을 참 공략하더라. 사실 그러면 이런 거를 외대구르가 정말 잘하죠. 그래서 어제 그 입중계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외대구르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비슷하니까.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근데 항상 위치를 진짜 잘 선점을 해요. 터닝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를 여러 명을 붙잡아놔요. 그죠. 그런 다섯 명이 있네요. 베리빌 주변에.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 게 이제 비르츠가 정말 잘하거든요. 레버쿠센에서는 비르츠가. 역시 독일로 가네. 역시 기버지 아니 기버지. 아니 근데 어쨌건 간에 네. 이런 거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베리발이 거의 도움을 올리는 장면이었죠. 네네. 여기서 이제 매우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그 데인 스칼렛이 헤더로 가져갔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힌 거고. 네. 예, 그러고 이제 흐르는 거를 이쪽에서 필립스가 세도에 들어가다가 수비랑 이제 엉키면서 자책골이 나왔던 장면이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도움이나 마찬가지. 네. 베리발의 크로스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 크로스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킥도 좋을 때가 있더라. 근데 안 좋을 때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약간은 경기 중에도 조금 기복이 있는 느낌? 아직까지는 좀 너무 어린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전으로 뛰려면 일정 수준의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베리발도. 네. 베리발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베리발의 또 강점이 나오는데 사실 수비가 붙었잖아요. 네. 수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다루는 기술이 나쁜 선수면은 여기서 위험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쵸, 뺏기면서. 뺏기면. 근데 이제 워낙 이 선수가 터닝이 좋다 보니까 터닝해가지고 얼패스 주고받은 다음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수비 사이로 패스를 찔러줬고 상대 선수 두 명 사이로 패스를 네. 줬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제 받은 알피 덤바인이 쪽으로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네. 이제 데인 스칼렛이 달려 들어가서 골키퍼와 네. 1대1 찬스였는데 네. 이걸 날렸죠. 네. 예. 제일 지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유망주는 저 스칼렛. 맞아요. 아, 네. 스칼렛은. 네. 스칼렛은 이제 좀 이름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그쵸.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약간 뭐 어쨌든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일단은 뭐 임대를 보내든. 다음 시즌에 뛰진 못할 것 같다. 네. 임대 가서도 부진했었기 때문에. 아, 그쵸. 원래 그러니까 데인 스칼렛하고 알피 덤바인이 토트넘이 가장 키우던 유망주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 덤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스칼렛은 아쉽다. 네. 네. 이제 그리고 나이도 찼다 얘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치그레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치그레이가 일단 이 선수가 센터백이 본인 포지션이 아님에도 그래도 곧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약간 불안한 장면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일단 볼을 굉장히 잘 다루고 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는 얼마나 센터백이 많이 전진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히트맵이 상당히 위쪽에 형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전진해서 수비하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빠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커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패스도 50회 시도해가지고 네. 딱 두 번 실패한 거죠. 아. 두 번 실패하고 전부 다 성공시키면서 이 선수가 네. 얼마나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인지 약간 잉글랜드 선수보다는 스페인 선수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죠. 베라노님이 어제 아치그레이한테 완전히 푹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치그레이. 최애입니다. 네. 아, 토트넘 스페인 같은 네. 선수를 네. 좋아해가지고. 아. 보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스타일이. 아치그레이가 기본적으로는 볼을 참 잘 다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선수가 멀티 포지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 축구를 잘한다는 거죠. 그쵸. 네, 뭐 풀백도 보고 중미도 보고 수미도 보고 어제는 센터백도 봤는데 일정 수준의 이상의 플레이를 계속한다. 네. 축구 지능이 참 좋은 선수 같다. 네. 영입 잘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좀 볼 다루는 거 보고 하면 미드필더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치그레이를 그 잉글랜드에서 그렇게 언급할 때 네. 지난 시즌에 풀백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드필더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에서도 얘는 미드필더로 커야 돼. 예, 미드필더로 클 자원이야 라고 일단 분류가 돼 있는 선수죠. 아직 센터백에서 뛰기에는 조금 몸이 덜 만들어졌고요. 네. 풀백에서 뛰기에는 이 선수가 크로스가 단점이어가지고 패스는 잘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뭐 요즘 뭐 풀백들을 이렇게 임팩트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쵸. 크로스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약간 더용 같은 느낌. 더용. 네, 프랭키 더용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막 그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가서 막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선수가 몸이 아직 뭐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몸을 써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도 꽤 괜찮고 네. 발미도 괜찮고 네. 근데 더용의 플레이랑 되게 비슷해요. 더용도 이제 이니스타처럼 쓰면 좀 잘못하고 그렇죠. 네, 그래도 약간 그냥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 보면 그것도 좀 아니고 네.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에 좀 적합한 그런 미드필더인 것 같다. 그럼 토트넘에서 다음 시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치그레이는? 그냥 뭐 여러모로 백업? 일단 뭐 일단은 백업이겠지만 아직 어린 선수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풀백으로서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이제 포스테콜로가 좋아하니까 풀백의 백업 자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사르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유사시에는 센터백도 된다.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래도 백업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는 잉글랜드 국대 요 유망주를 데리고 있는 게 일단은 아주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게 그 아치그레이가 가로채기를 한 내린 건데 보시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비하는 걸 확인할 수 네네네. 있죠. 네. 상대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앞에서부터 끊어주죠. 맞아요. 엄청 높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공격이 되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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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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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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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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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리커버리인데 리커버리도 상당히 폭넓게 앞에서도 네. 하고 중앙선에서도 하고 위험 지역에서도 리커버리 네네.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린데 정말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박스 안에서도 맞아요. 예 너무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고 그리고 태클도 여기서 기록을 한 거고 무엇보다도 클리어링 이것도 위험 지역이죠. 이거는 보면은 빅찬스 지역인 그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클리어링을 해주는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우리 하츠 경기 분석을 정리를 해보고 네. 그리고 쭉 한번 봤는데 이 경기를 어떤 자리에 영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자리에? 저는 9번 공격수. 9번 공격수. 네, 9번 공격수는 필수인 것 같다. 네, 근데 제대로 된 선수가 아니, 제대로 됐다기보다 일단 토트넘이 생각하는 건 이제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이니까 고급에 맞는 9번을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다. 어떤 선수 정도 되면 그 정도 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뭐 인기 있는 선수로 따지면 뭐 요리케스 아, 요 정도면 좋겠죠. 예. 요케레스가 데려올 아 요케레스 예. 아, 좋겠죠. 예, 좋은데 데려올 수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왠지 약간 그 밑에 하다가 조너선 데이비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는 그 정도로 데려올 거면은 차라리 윙. 뭐 좋은 윙을 데려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윙 중에 좋은 자원들은 또 어떤 선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투도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키에사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키에사. 하고 예 그리고 에제도 있고 근데 저는 에제는 약간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에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미에서 뛰는 걸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앙지향적인데 이제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윙을 최대한 벌려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드리블 되는 선수 그러면은 네투와 키에사가 조금 맞는 유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보강을 한다면은 네. 약간은 뭐랄까 중원에서 그래도 볼백업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메디슨을 내려서 활용을 하긴 했었지만은 메디슨이 과연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할까까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 그리고 메디슨은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는 네네네. 형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갤러거는 딱히 그렇게 의미 있나 싶은 네네. 생각은 들긴 하고요. 뭐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면은 뭐 많죠. 뭐 도영 같은 선수도 있고. 도영이요? 예를 들면은 많은데 되게 방치도 않은 소리 한다 약간 느낌인데. 아니면 뭐 키미라던가 뭐 예. 네. 네. 그건 있긴 한데 영입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그쵸, 이제 영입 사실 루머가 딱히 이렇게 뜨는 선수 갤러거밖에 없어서 근데 토트넘은 루머가 더 별로 안 뜨는 것 같아요 영입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약간 자체가. 좀 조용하게 하는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빵 나올 수도 유망주한테는 굉장히 과감하게 돈을 쓰는데 네. 주전급이나 그 경쟁할급 선수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저도 그래서 좀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좀 급이 있는 선수가 한 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 옆에서 뛰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유망주 선수들이랑 새로운 얼굴을 봤는데 가장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기대된다. 한 명씩. 새로운 유망주 중에서? 네, 유망주랑 뉴페이스 중에서. 뉴페이스 중에서? 저는 뭐 아치그레이가 일단 1번. 한 2번 정도는 이제 스펜스가 좀 기대된다. 다음 시즌에 남으면. 네. 부가진님은요? 저도 뭐 아치그레이가 기본적으로 1번이고요. 그리고 베리바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키 모어 상당히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선수가 16살이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너무 영리하게 진짜 성숙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선수 좀 잘 활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네. 네, 저도 그레이. 네, 아 그레이. 네. 아 그레이 빠졌네요. 네, 네 푹 빠졌어요. 한번 그거 해주세요, 부모님. 뭔데? 아 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건데 네. 그 맨날 저거 있잖아요. 그 뭐야 저기 그레이. 예, 그레이라고 그 프로듀서 있잖아요. 아. 맨날 그 음악 나올 때 그레이 이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해달라고. 시그니처 그레이. 아니, 네. 너무 먼저 귀엽게 그레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이번 시즌 토트넘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한 시간을 녹화했네 팔 아파 이게 이러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거 잘했다 몇 분으로 하려고 이렇게 녹화 중단 누르면